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3과목 문제풀이 시간이죠. 가겠습니다. 41번. 다음 중에 액세스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가능하고요. 엑셀 파일, 그다음 패러독스 자체도 뭐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압축된 zip 파일이죠.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압축 파일, zip 파일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이다라는 거. 이렇게 쉬운 문제 주고 난 다음에 42번 같은 어려운 문제 한 화면에도 다 나타나지도 않네요. 자,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실행 DBL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N 명령어, DIMENSION 명령어는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죠. ADSTRING이라는 거는 스트링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뭐를요? 예를요, str search라는 이 변수를 스트링으로서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만 잘 보세요. dim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as string은 아시잖아요. 앞에 이 str search는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dimension int where라는 것도 변수 선언을 해주는데 얘는 인태자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거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strsearch라는 거는 string, 그 다음 inWhere라는 거는 인태자, 정수,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ith, 여러분들 이제 with and with 우리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죠? 여기 and with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ub and sub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if 문이 있어요. if, 여기 and if가 있는 거고. 또 if를 빠져나오려면 이제 else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이제 뼈대만 좀 여러분들 간추리시면 돼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str search라는 예요. 아까 그 스트링으로 이제 선언한 거에는 input box 명령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갖다 입력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주석이에요. 주석 find string in text, 텍스트에서 그 텍스트 그 스트링에서 텍스트를 find 찾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설명문 자체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번호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면 찾겠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일단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in int where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정수 선언했거든요. in string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명령어는 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 풀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전 기출 문제 시간에도 풀었었고요. 그럼 str search에는 search라는 이 변수에는 뭔가가 어떤 데이터가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요 주석이요, 제가 별표쳐 드린 거, 여기에 답이 있어요. find string in text, 스트링에서 텍스트를 찾아라라는 설명문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in string이라는 게 뭐냐면 str search 입력 받았죠. 얘를 여기서 찾아라 이거예요. value라는 곳에서. 그리고 만약에 in int where, 여기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 위치 값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 위치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입력된 값, 그러면 set focus 시키고, 그 다음에 int where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거 갖다 또 set start라는 변수에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str search의 길이, length, 길이를 구해서 cell length에다 넣어줘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 자체는 이해 안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지금 실행시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박스 string not found 못 찾아서 없어요. 그러면 그 스트링에서 못 찾겠다 깨꼬리죠. 그걸 갖다가 메시지 박스로 뿌려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쭉 읽으시면서 이해 안 가는 거 넘기시고요. 이해 가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이 find string in text인데 보기 가겠습니다. int where는 변수에는 10.56과 같은 실수를 저장할 수 없다. 아까 인태자, 이 인태자가 정수란 뜻 아니겠습니까? 정수라는 거 소수점이 없는 수잖아요. 이게 또 수학 시간이네요. 아무튼 int where 같은 경우는 여기 int도 또 이렇게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태자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int라는 건 이렇게 의미적으로 함축적으로 붙여놓은 건데 10.56 같은 실수 저장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str search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 상자를 통해 입력한 값이 저장된다. 바로 여기요. str search는 input box. 바로 이거죠. 맞아요. 1번, 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3번. instr 기억나시죠? value 그다음에 str search에서 value는 str search 변수의 값을 말한다? 아니죠. 입력받은 예를 여기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번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이 find string in text라는 이 주석문만 해석을 잘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예를 여기서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3번. 4번은 또 안 보여요. 하도 커서. 보겠습니다. 입력 상자에서 입력된 문자열과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 바로 이거죠. string not found, string not found라는 메시지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 줘라. msg 박스를 이용해서. 됐죠? 그래서 4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문제가 만약에 다음 기출 문제 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데가 비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신경 쓰시면 되죠. 이런 데가 비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가 비어서 네모 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또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음 출제를 레벨을 맞추기 때문에 그 전 기출문제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뭐 그런 원리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10회 정도 풀어보신다면 정말 그렇죠. 10회 정도면 우리가 그 1급 같은 경우는 20문제씩에서 60문제 아니겠습니까? 총 3과목이니까 10회 정도면 한 600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거의 합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출문제를 10회 정도 공부하실 때 이론적인 그 각 과목마다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 그걸 다 외우려면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론적인 배경 공부하시고 강의 다 듣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재밌죠, 공부가. 그죠? 가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에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자, 짝지어진 거. 그래서 뭐 남자 1호, 여자 1호, 뭐 그거 같네요. 자, 여기 조작 기능 남자 A, 그 다음에 A호, 그 다음에 제어 기능 B호, 정의 기능 C호입니다. 재밌네요. 가,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그 다음에 그 병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그 기능이다. 여기 지금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보안, 검사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러면 A 그 가번 같은 경우는 제어가 되는 거죠. 제어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제어는 어때요? B죠. 가는 B다. 가비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형이라든가 타입, 그 다음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 타입이라든가 구조 정의하는 거죠. 이거는 정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정의를 못 찾더라도 형이라든가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의예요. 그러면 나는 C가 되겠네요. 나는 C, 나 C.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그냥 조작이 되겠네요.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뒤에다 일부러 정의라는 걸 붙였어요. 혼돈이 오게끔. 얘는 조작이죠. 그럼 조작은 A였었죠. 그러면 나 A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거꾸로 했네요. A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C나. 43번의 정답 2번이네요. 자, 이해하셨죠? 됐네요.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다음 주 피벌 테이블 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된 폼이다. 피벗 테이블 폼에 대한 정의 맞고요. 두 번째, 작성된 피벗 테이블의 폼의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도구의 정렬에 자동 서식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 피벗 테이블 도구가 아니고 폼 디자인 도구예요. 44번의 정답 2번이고요. 폼 디자인 도구다라는 거.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의 필드 목록을 드래그해서 필터, 열, 행, 필트, 그 필드를 손쉽게 지정 가능하고, 네 번째, 만들기 탭의 폼 그룹,
내그기타폼에서그피벗테이블을선택해서만들어준다맞습니다이것도보기를가지고좀머릿속에넣어두시고요여기대시하나있으면더좋겠죠45번다음중 SS 의테이블을디자인그테이블디자인에서필드속성의입력마스크가 L 앰퍼센드 A 로설정되어있을때입력가능한데이터는무엇인가자 L 이나앰퍼센드나 A 는전부다필수입력이거든요그러니까세글자가반드시들어와야돼요그러니까3번은땡끝났고요그다음에 L 같은경우대문자 L 같은경우는 A 에서 Z 그다음에한글만올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1번2번은숫자가왔어요땡땡끝났다라는거죠정답은바로45번에4번이다라는거46번가겠습니다46번국어시험문제간혹가다국어시험문제가나오죠다음중보고서에서그룹머리글의반복실행구역속성을그러니까반복실행을갖다가예로했어요그러니까반복실행이돼요안돼요되겠죠어떤구역에서예로설정한경우에대한설명이다옳은것은무엇인가라는거죠첫번째매레코드마다해당그룹머리글이표시가된다두번째한그룹이여러페이지에걸쳐표시되는경우각페이지에해당그룹머리글이표시된다자그지금보고서에서그룹머리글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매레코드마다는아니다라는거고또그룹보고서에서의그룹머리글을반복실행할까요네그러니까여러페이지에걸쳐있는경우에각페이지에다가해당머리글을반복실행하겠다라는거죠46번의정답2번이되겠죠47번가겠습니다다음중하이퍼맵에대한설명중옳은설명만나열한것은무엇인가라는거죠첫번째 A 번하이퍼맵은기본폼의현재레코드와관련된그레코드만표시가된다맞고요 A 맞고두번째하이폼은단일폼으로표시되며그연속폼으로는표시될수없다가능하죠뭐풀었던문제고세번째그 C 번기본폼과하이폼을연결할필드의데이터형식은같거나호환되어야된다아이것도나왔던거죠 A, C 가맞고요그 D 번여러개연결필드를지정하려면콜론으로필드명을구분하여입력한다맞죠맞긴요콜론이아니고세미콜론이거죠콧물이질질샌다그래서세미콜론정답은 AC 가되겠네요47번의정답2번이다라는거자48번가겠습니다다음중기본키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무엇인가첫번째한개의필드만기본키로지정할수있다그우리저슈퍼키개념여러분들기억나시죠슈퍼키라는건두개의필드를하나로섞을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하나의필드만이러면좀문제가되는거죠48번의정답1번이고요그나머지보기를가지고좀공부하겠습니다2번기본키가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다른필드를기본키로지정하게되면기존의기본키는자동으로디저블해제맞습니다여러필드를묶어서기본키로사용할수있다이게무슨키슈퍼키말씀드렸었고네번째기본키로지정되면중복불가능한인덱스로자동설정맞습니다보기를가지고좀머릿속에넣어두셔야되겠죠자49번위로올라가겠습니다자49번같은문제도어려워보이지만다음과같은동아리회원테이블그럼 from 동아리회원항상입버릇처럼튀어나와야돼요학과명을입력받아조건이되겠죠학과명을입력을받아가지고그조건입력받는데또대가로로묶어줘야되는것도좀신경쓰셔야되겠죠그입력받아일치하는학과의학생만은조회할수있도록하는 SQL 문으로오른것은무엇인가라는거죠자 select 모든필드를다검색하는거고 from 동아리회원아까말씀드렸었어요그다음에조건이니까 where 가와야되겠죠학과명이꼴아까학과를뭘로대괄호조건입력받아라는대괄호학과를입력하십시오1번이그냥그대로맞겠는데요정답1번이되겠네요자2번같은경우는여기대괄호가없고뭐3번4번다그러네요50번가겠습니다자50번같은문제도지난시간에풀었던문제인데학생테이블에서테이블이항상가운데온다고했었어요중앙에온다라고말씀드렸었어요점수가60이상이니까60이상이니까이상그죠조건이되는거조건은맨뒤에가요가장오른쪽이다라는거죠인원식을그인원수를구한다그러면뭐예요그렇죠이제는저보다더빨리나오셨죠카운트디카운트가된다라는거그러면룩업지워버리고그아까학생테이블이가운데중앙에와야된다그랬었죠여기왔죠점수마지막에조건왔고그러니까정답은50번에2번이되겠네요
테이블이 가운데 온다는 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고, 조건은 맨 마지막에 온다. 그죠? 맨 앞에 인수고. 51번.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그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출력하려는 테이블에 우편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뭐죠? 우체국에서 뭐 붙이는 거 아니죠? 반드시 우편번호 주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51번의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 수신자 성명 뒤에 귀와 같은 문구 넣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맞고, 또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설정,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지, 연속 용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2번. 다음 중 폼에 삽입된 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속성창에 가서 변경하면 되죠. 항상 속성창에 가서 그 이름 항목에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바로가기 메뉴 아니고, 또 연결된 레이블 컨트롤 아니고. 3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창을 열고, 속성창을 열고 이름 항목에서. 52번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53번 문제도 SQL, 그 많은 분들이 SQL 문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적인 단어 의미 그런 걸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 중요한 단어들을 좀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 중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한다.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 이거부터 이제 알고 가시겠습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 추가가 영어로 뭐죠? Insert. 영어 시험 공부하는 것 같죠? 추가하는 거니까 insert into 어디다가 추가합니까? 거래처죠. 그러니까 insert into 거래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한우 SQL 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 이제 뒤에 조건이 있죠. 두 테이블은 모두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라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순서를 갖고 있다. 뭐 알았다 이거죠. 또한 여기서부터죠.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not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not 그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만을 추가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where라는 게 따로 오겠죠. 조건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insert into 거래처,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 se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로 가로 열고 쭉쭉쭉 돼 있고, where 거래처 번호 is not null. not null이라는 건 이제 뭐예요? 비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죠?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is not null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식을. 그럼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insert into 거래처 select, 얘랑 다른 점은 이제 다 썼느냐 안 썼느냐 그 개념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set을 썼단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select를 썼단 얘기고, 그 다음에 from 주소로, from 주소로, from 다음에 이제 db명이니까, 테이블명이니까, 그 다음 where 거래처 번호,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ot이죠. not 뭐뭐 안에 거래처라는, 여기죠, 거래처, 거래처라는 테이블 안에, 거래처라는 테이블 안에 거래처 번호가, 거래처 번호가 not 이 안에 not 없을 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만 어떻게 하겠다, select해서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set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insert에서는 set이라는 게 안 오거든요. 그럼 이제 1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 그리고 not 너를 안 쓰고 not i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values는 하나의 테이블 만들 때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not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not in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from 주소록이에요. 거래처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완벽하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SQL 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1, 2, 3, 4 보기가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공통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 1, 2, 3, 4 중에 가장 유사한 거 두 개 정도 가려내면 되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의 조건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마치 영어 단어 어떤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물론 SQL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게 푸는 거지. SQL을 잘 알면 우리처럼 이렇게 풀면 되시겠죠. 자, 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SQL 문에서 사용하는 그룹 바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룹 바이 절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sum 또는 count와 같은 집계함수 사용해서 유합값 생성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하고. 두 번째, 그룹 바이 절에 대한 조건식은 where 절을 사용한다? 맞죠? 맞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where가 아니고 뭐다. having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요. 그룹 바이 절에서 그 지정한 필드 목록의 값이 같은 레코드를 단일 레코드로 결합받고요. 그룹 바이 절을 이용하게 되면 그 설정한 그룹별로 분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는 거죠. 55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데이터를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과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그 원본 데이터 테이블도 삭제된다? 그러면 연결을 누가 시켜줘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55번의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고 연결만 삭제된다. 자, 55번 같은 문제는 1번, 2번이 벌써 이렇게 대조적으로 탁 그 문제에서 답을 주잖아요. 저를 1번을 찍어주십시오. 제가 답입니다. 이렇게 2번을 읽어보시면 제가 답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 번째, 새 테이블로 가져온 그 테이블을 삭제해도 그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다. 맞고요.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이용해서 폼이나 보고서 생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5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 및 그 그룹화 기능을 사용해서 업체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려는 그 작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업체명이나 그죠? 이나겠죠? 업체명 나가 아니고 업체명이나 그 업체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룹화한다. 그렇죠. 업체명이나 업체 번호 필드. 우리 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그 학번을 가지고 그룹화한다. 그런 건 좀 의미가 없죠. 개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룹의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는썸 판매금액과 같은 함수 이용해서 유학정보 생성받고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세 번째, 본문 영역에는 아무런 컨트롤을 추가하지 않고 간격을 0으로 좁힌다. 뭐 가능한 거, 그 가능하죠? 네 번째, 전체 업체의 총 판매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에서 구성한다. 전체 업체에 대한 총 판매금액 같은 경우는 페이지 바닥글이 아니고 보고서 바닥글이에요. 보고서 바닥글이다. 56번의 정답 4번이고요. 57번 가겠습니다. 정규화, normalization.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규화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면서,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정규화란 릴레이션 스키마의 그 속성들 간의 그 종속성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정규형이라 한다. 노멀 폼, 그죠? NF. 네 번째, 제1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제2정규형과 제3정규형도 만족하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 정규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1, 2, 3, 그죠? 그다음 엄격한 3차 정규, BCNF도 있고, 그래서 4차, 5차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4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5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는 조인일 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쪽 테이블의 열의값 또 다른 한쪽 테이블의 열의값이 똑같은 것만 결합하는 거죠. 뭐 내부 조인인데 내부 조인 개념이죠. 내부가 영어로 inner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 from 테이블명 나오고 join 무슨 조인? inner 조인이 된다라는 거죠. 5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9번. 다음 중 보고서에서 순번 항목과 같이 그룹 내에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룹 내에 일련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풀었던 문제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는1 해주면 되죠. 순번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그룹별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1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적 합계 속성을 모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룹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원본은 는 1로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지정해 주면 된다. 58번이 정답 1번이고요. 풀었던 문제죠. 자, 6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한다. 자,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약자 APP. 그죠? 실행한다. 영어로 RUN. 그러면 정답은요, 나왔잖아요. 60번의 정답은 run app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1번에 있는 run 커맨드 같은 경우는 기본 메뉴, 도구 모음 실행하는 거고, 매크로 실행하는 거고, SQL, 그죠? 그 SQL 매크로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60번의 정답,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app 실행 run app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출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일반, 엑세스, 그 컴퓨터 일반이라든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그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전산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애울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암기 속속 교재해드렸죠? 암기 속속 위주로 암기하시면서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 속속이라는 건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암기 속속 해드린 거니까 암기 속속 위주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이해하신 다음에, 그죠? 뭐 저희 강의 들으셔가지고 또 교재 강의 안 들으시고 이제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교재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액세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액세스 같은 경우는 액세스를 많이 안 만져보셨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 공부하시고, 책 우리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반드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각 챕터별로 요점 정리, 요약 정리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자기 실력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강의를 안 듣고 풀어 보심으로 해서 합격선에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 그 결정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심 같아서는 한 10회 정도, 뭐 시간이 없으시다면 5회 정도, 또 짧게 한 3회 정도의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시는 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